파이팅! 이 고려왕 안깁송. 고려왕을 외워야 돼요. 이 고려왕은 사실 시험에 나오는 왕들이 한 열몇 명 있지만 그 외의 왕들도요. 순서상에서 시간적 흐름은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고려왕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선시대 왕은 잘 기억하는데 고려왕은 잘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뭐 잘 안 나오는 이런 말 하긴 좀 죄송하지만 듣보 왕들도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제가 한 몇 년 동안 고민해서 개발한 방법인데 상당히 쓸만합니다. 이 노래 다 아시니까 제가 불러볼게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이거 뭐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노래인데 거기에 맞춰서 태조만 조고 나머지 다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악보랑 맞춰서 해놨죠. 해볼게요. 대해정관경성 목현덕정 문순선 헌숙 예인이 명신이 강고 원열선숙 해목정 공우창공 고려왕 고려왕 다 외웠다 하면 딱 맞거든요.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바꿔도 돼요. 기운이 잘 생겼다 이래도 되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라이브 맞추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대해정관경성 목현덕정 문순선 헌숙 예인이 명신이 강고 원열선숙 해목정 공우창공 고려왕 고려왕 다 외웠다. 딱 끝나죠. 아주 쉽습니다. 게다가 이 노래가 좋은 게 고려 초기 중기 무신집권기 그리고 원간섭기 고려 말기를 구분해서 왕들을 좀 기억해야 되거든요. 사실 어떤 왕이 고려 말기에 속하고 어떤 왕이 원간섭기에 속한다는 것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기별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라임이 딱 맞아요. 사실 어지간한 노래 붙이면 다 붙일 수는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대해정관경성 목현덕정문순서 하면 다 되는데 호흡이 이게 딱 맞아요. 대해정관경성 고려 초기 끊고 목현덕정문순선 헌숙 예인이 하면 딱 맞죠. 원열선숙 해목정 공우창공 고려왕 고려왕 다 외웠다 하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한 세 번 정도만 부르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보장하고 제 수강생들은 그래서 고려왕을 처음 입문할 때 다 외워버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단계로 가시길 원합니다. 파이팅!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원한국사 박기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만날 주제는 뭐냐면 한국 현대사 필수 키워드. 그러니까 현대사가 많이 나올 때 두 개 나오고 적게 나올 때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현대사를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 제일 가까운 시대의 역사인데 왜 못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앞에 거 공부하다 지쳐가지고 여기를 대충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출문제나 뭐 예상문제에서도 자주 못 만나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대사에 대한 두려움. 저도 뭐 수강생들하고 상담해보면 저는 현대사가 약해요. 이런 분들 많은데 사실 현대사는 여러분 나오는 주제가 한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봤냐면 정권별로 쭉 가잖아요. 미군정기,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 네, 그죠? 그 다음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까지. 보통 이제, 명박영까지는 이제 나올 일은 없어요. 명박영이, 글쎄요,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가능성 없다고 봐요. 아직 나는 아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형은 안 되고, 그 앞에 형인 노무현 형까지, 저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오는데, 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시간적 순서대로 한번 잡아가지고 키워드만 따서 봐도 여기서 약간의 경제사만 추가하면 여러분들이 현대사 준비할 때 별 더 어렵지 않을 거예요. 파이팅! 여러분 미군정기는 1945년 8월 15일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1948년 8월 15일까지 딱 3년간 대한민국, 이 남한 지역을 미국이 점령했던 시기잖아요.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46년 7월까지의 이야기가 미국이 한반도의 분단을 원하지 않았던 시기예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미군정기는 두 시기로 쪼개서 봐야 돼요. 한반도 전체를 미국의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시기. 그리고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아야 모르겠다 그냥 그러면 38선 이남이나 해먹자고 해서 그냥 소련의 북한 점령을 인정하고 남북 분단으로 가게 되는 시기. 두 번째 시기로 구분돼요. 그러니까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면 이게 쉽게 보이거든요. 자 보시죠. 자,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어요. 이건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니까 맞이했는데 45년 8월 15일과 동시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탄생합니다. 줄여서 뭐라 그래. 옛날 아저씨도 줄임말 좋아해. 건준 혹은 건준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건준이.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총독부와의 협의 속에서 탄생하게 돼요. 자, 이 건국준비위원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 건준위의 핵심 멤버들이 누구냐면 여운혁. 이 사람들을 잘 봐주세요. 안재용. 두 사람이 있겠습니다. 여운혁, 안재용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쓰고 그러진 마세요. 일단 편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여운혁, 안재용 중에 여운혁은 중도 좌파고 온건한 좌파라고 할 수 있죠. 안재용은 중도 우파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 잘 봐주십시오. 좀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총독부와 협의 속에서 치안권을 넘겨받았다. 건국준비위원회가. 나중에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화국. 이것도 줄여보면 인공. 인공으로 변화되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밝혀질 겁니다. 아, 선생님. 미군정기인데 왜 총독부가 왜 여운형 선생 같은 분하고 협의를 해서 건준위를 만들게 하죠? 한반도를 미국이 바로 점령한 게 아닙니다. 아, 미국은 일본 쪽으로 들어가느라 정신없어가지고 소련이 북한 땅으로 들어올 때 남한 지역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38선을 꺼버리고 야 들어오지 마 소련 남쪽엔. 그렇게 해서 남북이 일단 갈라진 거거든요. 따라서 여전히 남한에는 조선 총독부가 있어요. 근데 조선 총독부 말을 누가 듣겠어요. 이제 일본이 망했는데. 그래서 총독부가 국내의 명망가였던 독립운동가 여운형 안재용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치안권을 넘겨준 게 건국준비위원회고 이게 국가 형태로 발전된 게 인민공화국인데 문제는 9월 달에 드디어 미국이 들어와요. 미국이 들어와서 보니까 얘네들이 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미국과 협의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다른 이유도 있지만 다 차치하고. 그래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직접 지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여기 사진을 내가 조그맣게 놓았는데 이게 여러분 원래 조선총독부 건물이죠. 요 건물 그대로 미군정청 건물로 활용합니다. 즉 미국이 우리나라를 직접 지배하게 된 거죠. 자, 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남한을 점령한 미국과 북한을 점령한 소련 그리고 2차 대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다른 나라는 영국. 세 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모여서 모스크바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되죠.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세워준다. 둘째는 이 정부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이 실제로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이 협의를 통해서 임시정부를 세우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시정부가 세워지면 이거 임시정부니까 5년 동안은 한반도를 신탁 통치한다. 라고 협의를 했어요. 5년 동안 미영중소 잘 들어봐요. 자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에서 보통 학생들이 기억하는 가장 인상 깊은 게 신탁 통치란 말이야. 신탁 통치. 5년 동안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는데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에요. 여기서 미국하고 영국은 한통속이고 중국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죠.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먹은 건 1949년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바로 그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즉 미국의 우방국입니다. 그러면 4개국 신탁 통치를 한다고 해놨는데 이 중에 세 나라가 다 미국과 미국의 친구들이고 소련만 공산주의 국가예요. 따라서 이 신탁 통치하는 미국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만약에 네 나라가 신탁 통치를 하는데 그중에 세 나라가 미국의 우방국이다? 그럼 당연히 미국 정부의 주도하에 한반도에 미국의 우호적인 정부를 세울 수 있겠죠? 미국은 그런 의도로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를 이끌었는데 중요한 건 미국과 한편을 걸어야 되는 우리나라의 우익 세력들이 이거를 믿어준 게 아니고 우리나라 우익 세력들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신탁 통치란 말에 띠리 꽂혀가지고 뭐야! 또 식민지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막 김구, 이승만 다 막 으악! 막 김구도 막 으악! 하고 막 이승만도 도저히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막 그 신탁통치 지지하는 사람들 막 암살하고 반대로 신탁통치 지지하는 사람들 쪽에서도 신탁통치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막 해코지하고 이런 극과 극의 일이 벌어진 거죠. 이때 이제 김두한 아저씨가 말이에요. 테러단 조직해서 막 이 사나이 막 이러면서 막 잡아 족치고 했던 거거든. 문제는 이렇게 이 찬탁과 반탁의 대립이 일어나자 미국이 난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반도 문제를 빨리 논의해보자. 그래서 소련하고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아까 뭐라 그랬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만나서 회담을 한다. 이때 한반도의 지도자들도 같이 모여서 회담을 하기로 했다. 근데 문제는 소련이 이제 미국의 약점을 잡은 거죠. 왜냐하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하기로 했는데 이 결정이 소련한테 불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탁 통치안을 대부분의 미국과 관계 있는 우익 세력들이 오히려 반대를 했으니 소련은 뭐라 그랬냐면 신탁 통치안을 지지하는 세력들만 이 회담에 참석할 수 있어야 된다. 즉 김구나 이승만처럼 신탁 통치안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 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두 좌익 세력들, 소련을 지지하는 세력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담이 결렬돼 버립니다. 결렬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전라도 정읍에 가서
어차피 소련하고 말이 안 통하니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자. 어차피 38선 이북 소련하고 말이 안 통한다. 이때 이걸 보고 이제 미국이 빡이 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것만 알면 너무 쉬워요. 학생들이 미군 정이 너무 어렵다는데 개뿔 제일 쉬운 파트예요. 미국이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쳐서 한반도에 친미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승만이 미국의 정책과 합치되는 얘기를 하나요? 반대되는 얘기를 하나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안 되겠다. 저희 노인네 입 다물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나의 생각과 미국의 생각과 일치되는 사람들 모아보자 해서 만든 게 좌우합작위원회예요. 좌우합작위원회를 물어볼 때 항상 물어보는 그 답이 뭐냐면 미군정의 지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처음에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미국은 이승만 편 아닌가요? 처음에 미국은 한반도의 분단을 원하지 않다. 무슨 엄청난 휴머니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한반도 전체를 친미 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좌우합작위원회를 미군정의 지원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냐? 얼굴 마담을 해야 되니까 구색 맞추기로 중도 좌파의 여운형 세우고 실제 미군정의 마음은 이쪽에 있지. 중도 우파의 김규식하고 안재용을 세운 거죠. 그리고 이 둘을 푸시해줍니다. 마치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룹이 처음에 한두 명을 먼저 푸시해주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미군정은 이 두 사람을 차기 한반도의 지도자로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김규식에게는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의장, 요즘은 지금 국회의장 자리를 주고 안재홍에는 미군정청 민정장관, 국무총리 자리를 줍니다. 파이팅! 45년 8월 10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동유럽 그리고 몽골 이런 국가들이 모두 소련의 우호적인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면서 상당한 세력을 갖게 돼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소련과의 대결을 선포합니다. 이게 냉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발표인데 이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이에요. 자, 그리고서 미소 냉전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47년 5월에 열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결렬되게 돼요. 자, 중요한 건 이러면서 미국도 한반도 전체를 미국이 차지하겠다는 욕심은 접어요. 좋아, 그럼 니네가 점령한 북한하고 우리가 점령한 남한을 각자 정부를 세워서 한번 대결을 해보자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미군정이 사랑을 받았던 네, 여기 좌우합작위원회 멤버들은 이제 버림받게 되죠.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서.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엔 총회를 엽니다. 여기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결의합니다. 제가 수험생들하고 얘기할 때 종종 물어볼 때 보면 자, 함 남한이 인구가 많아요, 북한이 인구가 많아요 하면 상당수 수험생들이 이래요. 그래서 남한이 두 배 더 많습니다. 뭐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남한이 인구가 더 많죠, 항상. 조선시대도 그랬고. 북한에 산이 많으니까 춥고. 그러면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결정하면 남한이 훨씬 더 유리하죠. 이게 하나만한 선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이걸 거부한다? 거부하자마자 바로 유엔 소총회를 열어서 그래?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하자.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결정합니다. 이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되자 제주도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져요. 4.3 사건. 자, 제주도가 어떤 섬입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내내 무태 있는 정부로부터 억압과 탄압을 받았고 수탈이 시달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반골 기질이 많아. 거기다가 원래 그런 소외된 동네에 누가 많아, 이 당시에. 좌익이 많지. 그 좌익들이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처음에 폭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문제는 국군 예비대가 그것만 진압하면 되는데 이번 기회에 본을 보이겠다고 제주도 주민들을 그냥 닥친 대로 학살해버립니다. 그래서 23만 제주도 돔 주민 중에 2만 8천 명의 사상자가 나오거든요. 대규모 제노사이드가 벌어지죠. 이렇게 공포 분위기 만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에서는 또 김구, 김규식 선생이 남북 분단을 막아보고자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요. 남북연성회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김구 선생님의 남북연석회의 참석을 되게 애국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해요. 하지만 다만 뒷북이에요. 이미 분단은 다 결정됐어요. 북한은 사실상 정부가 세워져 있고 그래서 좌절되고 말고요. 결국에는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초대 국회가 만들어지는데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재헌국회라고 하죠. 그래서 7월 17일 날 재헌헌법 제정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7월 17일도 놀았습니다.
4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다 놀았는데 왜 제헌절만 안 놓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휴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어떤 아버지 한 분 계시죠. 승만이 형님하고 뒤에 또 근대화의 아버지라는 박정희 형님. 이런 분들이 하도 헌법을 난도질해가지고 초대헌법의 자취가 거의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7월 17일은 기념만 하고 지금은 휴일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부입니다.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드디어 수립됩니다.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어요. 이 초대헌법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왜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뽑았느냐. 자 여러분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보통 대통령을 국민이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어요. 대통령이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할 수 있는 장점.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정부가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도 정부와 국회가 따로 놀았고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참 나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국회에서 법안 내면 거부권을 남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정부는 내각 책임제와 대통령 중심제의 장점을 믹스해보겠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되 대통령이 선출은 국회의원들이 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묘한 제도로 처음 출발합니다. 이 재헌국회가 했던 대표적인 일이 두 개입니다. 이거를 순서대로 잡고 가셔야 돼요. 48년도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또 이거 줄여서 반민특위. 네 여러분 그 영화 암살에 보면 이정재 아저씨가 거기서 보면 밀정이잖아요. 밀정. 뭐라 그래? 마 이 칠파 새끼라니까 누가 나를 단지하게 1923년에 여기서 데라우치 총독 1926년 하면서 막 온대 총빵 맞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 거기 어디 끌려간 거? 여기 끌려간 거죠. 반민특위. 근데 문제는 어떻게 있어요? 반민특위는 특별법이거든. 왜? 모든 법은 법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적용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소급해서 처벌하는 거 아니야? 일제강점기 때 친일행위한 사람들 처벌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정재 같은 분들 막 끌려간 이정재 같은 인간들이 끌려간 건데 영화상에서 문제는 실패하고 말았다. 이게 중요하죠. 왜 실패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은 이걸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깽판을 쳐서 이거를 무마시켜버리죠. 선생님, 재헌국회가 한 게 없나요? 그러면 한 게 있죠. 이거죠. 농지개혁법. 자, 1949년에 법이 나왔고 50년부터 실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이승만 대통령을 인정합니다. 어찌됐든 지도자의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니까. 자, 농지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남침 도발로 6.25 전쟁이 시작되죠. 여기선 길게 얘기 안 했지만 우리가 뭐 처음에 엄청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또 밀렸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정체돼서 전쟁이 끝나는데 문제는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그럼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죠? 서울을 곧 수복하긴 했지만 불안하니까 3년 내내 수도가 부산이었단 말이에요. 부산이었어요. 그 문제를 이걸 많이 내요. 부산에다 수도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합니다. 52년도에 발췌개헌. 그냥 왜냐하면 6.25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이 3년 동안 있었으니까. 50년부터 53년. 그래서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도 하고 또 사료가 나왔을 때 부산에서는 정치 깡패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조건 이 얘기입니다. 왜냐? 자, 이거 잠깐 짚어보시면 재헌국회만 유일하게 2년 임기의 국회를 운영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그 뒤로는 계속 4년인데 임기가 이때만 2년을 했어요. 근데 48년 5월 10일 날 총선을 했죠? 그러면 50년 5월 달에 다시 총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6.25 전쟁 직전에 총선을 했어요. 이 두 번째 의회는 임기가 4년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죠. 50년 5월 달에 총선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두 번째 2대 국회는 이승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거 당선됐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뽑는다 그랬죠. 따라서 여러분들 52년도에 4년 중임제니까 대통령 임기가 48년에서 52년까지 52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뽑는 방식으로 선거를 하면 이승만은 무조건 낙선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헌법을 깡패들 동원하고 공포 분위기 만든 다음에 뜯어 고친 거예요. 즉 간선제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면서 본인이 출마해서 당선되게 된 거죠. 스님 국민들이 이승만을 좋아했나 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또 뽑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나라의 국민들도 전쟁 중에 여러분 지도자를 바꾸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불안하니까.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이승만 박사가 이제 미국에 부탁을 하죠. 우리가 국력이 약한데 북한이 또 도발할 수 있으니 주한미군이 대거 주둔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게 뭐냐면 6.25 전쟁 끝나고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자, 그리고 자, 이승만 대통령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입니다. 두 번 했으면 48, 52, 어? 52, 56. 그럼 집에 가야 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1874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102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56년 임기가 끝날 때가 되면 이미 81세예요. 지금으로 치면 100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년대.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데 건국의 아버지답게 아버지는 계속 아버지로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또다시 헌법을 고치죠. 54년에 그 유명한 사서오입견. 초대 대통령의 한정에서 3선 연임 제한을 철폐해버린 헌법입니다. 근데 이게 왜 사서오입입니까? 원래 이게 가결되려면 136명의 의원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135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부결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숫자로 계산해보면 135.333333333이 나온다. 그러니까 135명이라도 0.3333은 4까지는 버리고 5까지는 반올림한다. 무슨 성장 드라마도 아니고 반올림 원칙에 근거해서 135명도 가결이다 해서 통과시킨 개헌입니다. 뭐 어찌됐든 이렇게 헌법을 뜯어고치고 어거지로 나가다 보니 이게 글자가 좀 삐져나가서 요것만 글자를 줄였는데 국민들이 이승만을 뽑기를 원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실상 야당 후보인 신익희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거의 100%였는데 신익희 후보가 기차 타고 유세지 이동하는 도중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이 당 특징이에요, 민주당. 선거 도중에 죽어요, 자꾸. 죽습니다. 독살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죽습니다. 계란 드시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면 이제 이승만이 당선. 왜냐하면 조봉암은 그때만 해도 인지도가 낮은 분이고 무소속이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봉암이 30%나 득표를 하고 또 신익희가 죽은 걸 뻔히 알면서도 신익희에다 표를 찍어준 추모표가 160만 표나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이승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부통령 제도가 있던 시절이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미국처럼 대통령이 되면 자동으로 부통령도 당선되는 게 아니고 따로 뽑아요. 그래서 여기 이기붕이 이승만의 꼬붕이고 장면이 야당 후보였는데 여기서는 장면이 당선됩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80대이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이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로 그럼 부통령이 승계하니까 저절로 정권교체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이승만 정부가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중에 크게 딱 세 가지 아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58년도에 국가보안법 개정. 국가보안법을 뜯어고쳐서 완전히 아무것도 국민들이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조봉암이 그 대선 나가고 난 뒤에 창당한 진보당. 이거 해산시켜버리고 그 1년 뒤에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서 처형시켜버립니다. 근데 조봉암이 여러분 무슨 간첩 행동을 했냐. 그냥 평화통일 주장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은 북진통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평화통일은 북한의 논리다 이래가지고 북한과 사주했다고 몰아세워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사법살인이죠. 그리고 59년도에 가장 그 반정부적이었던 언론인 경향신문을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문을 닫게 해버립니다. 폐간시켜버리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 끝판왕의 악행이 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 자 56년 대선이 있었으니 또 한 번 대선이 있어야죠. 이때는 이승만 박사하고 조병옥 박사가 붙었는데 조병옥 후보가 뭐 배가 좀 안 좋아서 미국이 뉴욕에 가서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등록했다. 이거 전문이야 민주당은. 대선 후보 등록해놓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단독 후보가 됐기 때문에 자동 당선이 되고 문제는 부통령인데 부통령에서 장면이 또 당선될 게 뻔히 보이니까 이기붕에 의해서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1987년 이전의 모든 선거는 기본적으로 다 부정선거예요. 60년 선거 빼놓고는 다 부정선거예요. 군인들 부재자 투표 다 열어놓고 선거했고요. 미리 다 투표해서 선거했고 공무원들이 대놓고 선거운동 다녔고 조금이라도 도장이 잘못 찍힌 거는 이쪽으로 야당 여당 쪽이 조금만 걸쳤으면 무조건 그거는 여당 후보로 득표시키고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0에서 150만 표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정도는 참을 수가 있어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인간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민중 봉기를 보면 선을 넘어가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3.15 부정선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국민을 진짜로 그 내부자들의 백유준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어차피 대중은 개돼지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완전 개돼지로 본 선거거든.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 다 들고 일어난 거야. 그게 4.19 혁명이죠. 4.19 혁명은 혁명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중에 6월 민주항쟁은 6월 민주항쟁이라고 그러죠. 예? 부마항쟁도 부마항쟁이라고 그러죠. 5.18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그러죠.
잘 보면 뭐 우리가 뭐 공부할 때 붙일 때 그냥 6월 혁명이라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혁명은 4.19 혁명만 혁명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6월 민주항쟁은 뒤에서 다루겠지만 헌법을 고친 거죠. 그냥 직선제로 헌법을 바꾼 거.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전두환이를 타도하지 못했죠. 부마항쟁도 그로 인해서 독재가 종식된 건 아니죠. 혁명이라고 하면 역사학에서 혁명이라는 용어는 구조가 완전히 뒤엎어질 때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4.19 혁명은 이승만이 잘렸잖아요. 그리고 민주정권인 장면 내각이 수립되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4.19 혁명이라고.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제가 시간 흐름대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정도 내용 솔직히 지금 설명한 정도만 다 아시면 그 경제사에서 300산업 그거 하나만 추가하면 이승만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강좌에서 제가 미군정기하고 이승만 정권 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장면 내각부터 쭉 이어지는 한국 현대 정치사. 여기서부터 이제 그 출제 비중이 훅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김대중 정권도 나온 적이 있고 정치사로. 시험에서 다룰 만한 내용들을 여기다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한번 편하게 보시면서 짧은 시간 내로 한국 현대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923년에 여기서. 자, 장면 내각입니다. 4.19 혁명은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소개해 드렸는데 이 4.19 혁명의 결과 결국엔 이승만이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습니다. 하야에서 어디 가요? 하와이 갔죠. 네가 가라 하와이. 하야에서 하와이를 갑니다. 잘려요. 그리고 이승만 정권에서 그나마 양심적이었던 장관이었던 허정 선생님. 원래 독립운동가 출신이고 그래서 이분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의 과도 정부를 이끌도록 허정 과도 내각을 수립하게 합니다. 자, 허정 과도 내각의 주도하에 3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이 헌법의 변화들을 잘 보셔야 돼요. 현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 의원 내각제, 이걸 내각 책임제라고도 하죠. 자, 국회도 두 개로 운영했어요. 내각 책임제를 하면 국회가 하나만 있으면 이 하나의 국회가 독선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려고 국회를 두 개로 운영합니다. 장면 내각 출범하고 자 60년 11월부터 월은 몰라도 되는데 이걸 잘 보세요. 지금까지 지난 15년 동안 장면 내각 물어보는 문제가 두 번 나왔는데 두 번 다 답이 뭐냐면 그 경제건설 개발 계획을 세웠고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이게 다 답이에요. 네, 이 국토건설본부가 뭐냐면 뭐 나중에 국토건설단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짜고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장면 내각이 모토가 뭐냐면 경제제일주의였어요. 박정희만 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장면 내각은 헌법하고 요것만 잘 알면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싫어하는 분들도 많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봐도 나름의 애국자예요. 애국자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삐뚤어진 애국심 때문에 본인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독재와 강권 정치를 국민한테 강요한 게 있죠. 근데 다만 이 학자들이 볼 때 역사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영웅주의 사관이거든. 박정희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망했을 거예요. 이런 거 말이에요. 박정희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과 별도로 박정희가 없었으면 우리 국민들은 망했을 거 하면 나머지 수천만의 우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장면 내각 때 이미 경제건설 개발 계획에 대한 플랜이 다 짜여져 있었다. 실제로 그거를 이제 박정희 정부가 그대로 한 거거든요. 다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과 실천하는 것도 다른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든 일반적인 박정희 대통령의 과도한 팬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장면 내각은 경제에 대해서 아무런 비전이 없었다는 건 솔직히 잘못됐다 이거지. 1923년에 여기서. 자, 이거 먼저 보죠. 5.16 군사정변으로 61년도에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62년도에 바로 장면 내각 때 수립했던 그 플랜에 맞춰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합니다. 제1차부터 해서 4차까지 가죠. 5년 단위로 가는데 1차하고 2차, 즉 60년대의 경제개발 계획은 어디에 포인트를 뒀다? 경공업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값싼 노동력밖에 없으니까 싸게 옷 같은 거 만들어서 싸게 팔아먹는 거로. 근데 문제는 이조차도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우리나라의 여러분 요식업의 이제 황제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네? 우리 백종원 아저씨 있잖아요. 조바씨. 이 형이 7번 사업을 망했단 말이야. 근데도 일어났어. 7.8기. 우와!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여러분 한 번 망하면 감옥 갑니다. 빚 못 갚으면. 그분이 7번 일어나도 8번 일어났던 개구리 왕눈이가 될 수 있었던 것. 왜냐하면 집에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워낙 충청도 가포집이라 망할 때 다시 일어서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무슨 사업 아이템이 있든 뭐든 있든 간에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맨날 이걸 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머리를 이렇게 딱 잡아보세요. 마인드 맵을. 그러니까 이 지식의 맵을. 자, 봐요.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경제개발을 하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어디서 마련했냐? 그게 두 군데서. 첫 번째가 일본한테. 김종필 오이라 메모. 요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국교를 수립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국교 수립하라 그러는데 이승만 박사의 스타일이 뭐냐면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일본과의 타협은 없습니다. 일본이 원했던 건 뭐냐면 막 일본 천황이나 일본 총리가 가서 막 싹싹 빌고 잘못됐다 이런 건 하지 말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승만이 원했던 건 뭐냐면 반대로 직접 찾아와서 사과하고 사죄하라 이거야. 그리고 국교 수립하겠다라는 건데 일본이 그걸 안 받아주니까 국교가 안 됐는데 지금 박정희 정부는 경제 성장을 하지 않으면 망할 정권이에요. 왜? 390명이 죽고 2,400명이 다쳤던 게 4.19 혁명이에요. 그 결과 민주정권이 세워졌는데 1년 만에 엎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국민들한테 다른 뭐를 보여줘야 이 정권이 생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경제성장을 해야 되니까 급하죠. 그래서 일본 외상이었던 오이라랑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만나서 은밀하게 많은 돈, 3억 달러가 넘는 돈을 차관으로 받기로 하고 몇 가지 부분은 타협을 한 게 김종필 오이라 비밀 메모입니다. 이 사료는 나중에 꼭 봐두셔야 되고 그리고 헌법 5차 개헌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와 단원제, 4년 중임제고요. 국회는 하나로 운영하는 거. 그냥 우리나라가 국회를 두 개로 운영했던 적은 장면 대학 때밖에 없어요. 자, 그 결과 박정희가 이제 당선되면서 제3공화국이 시작됩니다. 요때부터 왜 공화국이라고 앞에는 왜 공화국이라 안 하냐? 군인이 직접 통치했던 시기는 공화국에 넣지 않습니다. 박정희가 이제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이제 환속한 다음에 직접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거지 같은 나라 있죠. 그게 무슨 공화국이에요? 사실은 왕국이죠. 백두 혈통인지 뭐 똥두 혈통인지 걔네가 3대 세습하고 있잖아. 그러나 걔네 이름은 공화국이야. 왜?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국민들의 어떤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것처럼 계속 물려받고 있거든. 걔네 실제로는 왕국이지만. 그런데 이 군정 시절 61년도 63년까지는 그런 형식도 없었고 군인들이 그냥 직접 다스렸으니까 그건 공화국에 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제3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72년까지. 자, 계속해서 제가 뭐라 그랬죠? 경제 개발을 필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어디서 마련하려고 그랬다?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마련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62년도에 김종필 오히려 비밀 메모에 맞춰서 65년도에 드디어 한일 국교가 수립됩니다. 이게 공식 이름이 한일 기본조약인데요. 이때 차관 받고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미 1년 전부터 일본하고 다시 국교를 정식으로 수립한다는 소문이 돌았거든. 그래서 64년도에 이 한일 기본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시위가 먼저 일어나요. 이게 6.3 항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진압하고 정부가 65년도에 일본과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 6.3 항쟁을 주도했던 당시 대학들이 서울대학교, 특히 고려대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때 이제 주요 멤버 중에 하나가, 핵심 멤버 중에 하나가 명박이 형이었어요. 예, 명박이 형이 맨날 그 얘기하잖아. 아, 나도 막 배모에 맞아 안다. 아, 나 막 그냥 막 감옥 갔다. 실제로 징역 6개월을 받았는데 그 뒤로 이제 취직할 데가 없어가지고 전전 긍긍하다가 당시에 아무도 취직하지 않았던 회사인 건설회사에 들어갔는데 건설 경기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더 좋은 길을, 이게 이제 인생은 여러분 운입니다. 운.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자, 그리고 한일 기본조약 체결했어요. 굉장히 굴욕적인 조약이지만 이때 돈을 많이 받았어 우리가. 일본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 새끼들이 35년 동안 해먹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다만 그 돈이 경제 개발에 상당 부분 투입됐다. 자, 이미 1964년도에 이때 우리는 베트남전에 파병을 했었어요. 자, 베트남전은 여러분 결국 미국이 베트남한테 개망신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전쟁이잖아요. 미국이 이 전쟁의 수렁에 빠지게 되자 우리나라에게 국군 파병을 요청했고 64년에 비전투병 파병, 65년도에 전투병 파병을 이미 했는데 미국 기준으로는 코딱지만큼 보내준 거라 양이 안 찼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의 대규모 병력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러자 우리 정부가 그러면 세 가지를 들어달라. 첫째, 한국군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대라. 둘째, 베트남에 들어가는 군수 물자에 대한 모든 물자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우리 정부에게 넘겨라. 셋째, 우리 국군의 베트남전에 파병된 우리 국군의 월급을 사병부터 장교까지 모두 미군 군인 월급에 맞춰서 해달라. 당시 우리나라 소위하고 미군 소위하고 월급이 16배 차이 났거든요. 우리가 훨씬 못 살던 때니까. 거지나라였잖아.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66년도에 이른바 브라운 각서, 미국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 베트남전 추가 파병을 유력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떼돈을 보내요. 그래서 브라운 각서도 중요한 문서고 베트남 특수를 누리게 됐다 그러지.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는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많은 이익을 봤어요. 거기 전쟁에 가서 고생한 분들은 고생하셨지만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셨지. 그리고 이렇게 봐봐요. 63년도에 박정희가 당선됐는데 이건 사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예요. 간신히 붙었거든. 근데 67년은 박정희가 꽤 여유 있게 이겼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제 성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을 해준 거죠. 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승만 2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4년 중임제면 67년, 71년까지 하고 집에 가면 되는데 박정희는 이미 71년까지 하고 집에 갈 생각이 없죠. 그래서 또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미국 대통령 닉슨이 소련하고 더 이상 대결 구도로만 가지 않겠다 선언해요. 냉전이 끝난 건 아니고 냉전이 좀 풀려요. 이른바 대탕트라고 하죠. 대탕트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박정희 입장에서는 냉전이 풀리게 되니까 북한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남한 국민들을 결집시키던 이것도 못하게 되고 노골적으로 자신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대놓고 헌법을 뜯어 고쳐버리죠. 69년에 삼성개헌 한 번 더 나가게 했다 이거요. 삼성까지 가겠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쇼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새마을운동, 농촌근대화운동.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드세. 다만 박정희는 주요 지지기반이 농촌이었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퍼포먼스는 많이 했지만 도시 노동자들에게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했거든요. 진짜 한없이 가혹했어요. 그래서 청계천 피복 여공들의 고통을 견디다 못한 재단사였던 전태일이 내 외신 기자를 모아놓고 분신을 한 것도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중요한 서막이 됐는데 이것도 1970년이에요. 전태일의 분신.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삼선개헌의 결과 7대 대선, 71년 대선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드디어 박정희와 격세지감이 느껴질 건데 40대 중반이었던 김대중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보다도 더 젊을 때죠. 김대중 후보가. 노태우,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젊을 때 다 인물이 괜찮았어요. 여성 팬들이 엄청 는 거야. 막 수려한 이거 장남조 외모에. 김대중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이 박정희 후보를 지지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박정희를 지지하더라도 저를 찍어야 됩니다. 이 박정희 후보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저를 꼭 찍으셔야 됩니다. 왜? 지금 만약에 박정희가 또 대통령이 되면 영구 집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모든 유세탑들 얘기해서 박정희를 지지하지만 박정희가 이승만 꼬라지가 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상당수도 김대중을 찍었어요. 사실 이 선거는 김대중이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100만 표 차이로 박정희가 이겼거든. 기본적으로 이 조작이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김대중이 뭐 낙승까지는 아니지만 간발의 차이로 이기는 선거였던 거지. 박정희가 이걸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우리 박정희 형님이 선택한 게 뭐냐. 우리 국민들은 이 민주주의가 필요 없어. 나 같은 지도자를 놔두고 어느 애송이를. 그래서 유신헌법을 하게 되는데 그 밑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남북회담 세 가지.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세 개가 제일 중요한데 그 첫 시작을 엽니다. 72년 7월 4일 날. 자주평화 민족대단계를 통일의 3대 원칙을 만들고 남북 간 최초의 접촉으로 통일에 대한 협의를 맺었습니다. 물론 김정은이가 이거 다 깼어요. 그래서 마치 통일을 이끄는 지도자인 양 박정희가 막 이미지 쇄신을 해요. 그리고 상당히 쓸만합니다. 자, 이제 제4공화국 유신체제를 하게 됩니다. 10월 유신. 공포 분위기 만든 다음에 대학교 다 휴교령 내려버리고 국회의원들 다 국회 해산시킨 다음에 비상국무회의에서 유신헌법을 만드는데 유신헌법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만 얘기할게요. 6년 무제한 중임제인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선거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어차피 다 박정희를 지지하는 모임. 따라서 그냥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하는 선거 방식. 그리고 두 번째, 만약 국민들이 말을 안 들으면 헌법 기능을 정지시켜버릴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넣습니다. 2009년도, 10년도 대법원 판결로 유신헌법이 위헌이 됐는데 위헌이 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긴급조치권 때문입니다. 헌법 위에 지도자가 군림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73년도에, 73년이 상당히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경제 사회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재산이 100만 원 있는데 고리대를 사채를 빌려서라도 1억을 빌려가지고 막 이자가 막 100%야 막 1억인데 2억으로 갚아야 돼. 1억을 빌려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하면 무조건 된다고 치고 사기가 아니고 5억을 벌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사채 빌릴 거야 안 빌릴 거예요? 이자 100% 돌려주고 나더라도 3억이 남잖아요. 사실 60년대는 기업들이 투자만 하면은 그냥 성공하던 시절이거든. 그러니까 막 은행빚, 사채빚 막 긁어모아서 막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제성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지는 않죠.
70대 초반에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자 회사들이 사채빚의 원금 환수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그러자 여기는 빼놨지만 박정희 정부가 기업들이 사채빚을 빌린 걸 다 탕감시켜줘 버려요. 독재 정권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야 내지 마. 원리금 상환하지 마. 통일시켜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어떤 요법이냐면 대증요법에 불과하죠. 축구하다가 무릎을 다쳤는데 파스 붙이는 거에 불과하다고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줄기 빛이 터진 게 제1차 석유파동입니다. 갑자기 중동전쟁으로 석유값이 이빠이 데스가 뛰게 되면서 사우디, 쿠웨이트 이렇게 사막에서 낙타 똥이나 치우던 놈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서 건설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 건설회사들이 대거 여기 진출하면서 떼돈을 벌기 시작하죠. 노동자들도 가고 뭐 사우디 우리 세대 때 우리 부모님들 중에 사우디 간 사람들 많아요. 그거로 이제 경제를 살려요. 이거 중동 특수라고 해요. 60년대는 베트남 특수, 70년대 초반은 중동 특수. 제2차 석유파동 보이시죠? 79년. 이거는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제1차 석유파동 때 중동 특수로 담보는 다 빼먹었는데 79년이 되고 2차 석유파동이 터지 이때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란에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가 들어서는데 그러면서 석유값이 또 폭등을 했는데 문제는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나라는 중화학 공업 위주로 편제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기름값이 뛰니까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나락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박정희 정권 인기도 점점 추락하기 시작했고 YH무역 농성 사건으로 야당 당사에서 시위하던 여공 한 분이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지고 이걸 가지고 김영삼 의원이 강력하게 정부를 규탄하게 되자 야당 의원들을 매수 협박 고문해가지고 김영삼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켜버리고 김영삼의 정치적인 고향이었던 부산과 마산에서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부마항쟁이란 대규모 항쟁이 일어나죠. 이 부마항쟁을 군인을 투입해서 진압하고 3,000명까지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박정희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부분에서 위기를 느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10월 26일 날 박정희를 죽여버리죠. 이게 12.6 사태죠. 그러니까 79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일어났죠. 순서대로 봐두셔야 되고 자 이제 드디어 박정희 철권 통치가 끝나고 뭔가 민주주의의 새로운 싹이 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12 군사 쿠데타로 신군부가 주도권을 잡게 되고 이거 뭐 최근에 서울의 봄이란 영화도 빅히트를 했죠. 황정민 씨가 열연을 했죠.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란 아닙니까? 하면서 막 사자호를 토하시던데 12.12 군사 쿠데타가 이미 처음부터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 명분이 없는 쿠데타니까 그래서 서울 지역의 대학생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해요. 15만 명 정도가 모여서 시위를 했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1968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자유화 운동을 우리 프라하의 봄이라고 하는데 그다음부터 거기서 따서 어떤 도시에서 봄에 이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 다 무슨 뭐에 방콕의 봄 이렇게 다 붙여요. 서울의 봄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탱크 끌고 가서 해체시켜버리지. 해산시켜버리지. 그때 책임자가 누구냐면 이해찬, 유시민 그리고 심재철 이 세 명이거든. 서울대 트리오. 유시민 그 작가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하면서 앞에 탱크 끌고 나오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이걸 핑계로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겁니다. 5.17 비상계엄령 확대 조치. 그러자 비상계엄령 확대 조치에 대한 저항으로 광주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걸 무자비하게 진압하다가 광주 시민들이 시민군을 만들어서 저항하게 되고 또 대량 학살로 결국 또 끝나게 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걸 핑계로 광주 시민들의 그 학살을 핑계로 그 피를 대가로 이놈들이 국가 위기가 왔다면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되도 않은 위원회를 만들어 줄여서 국보위. 여기서 한 짓거리가 뭐냐면 언론 통폐합이라든지 삼청교육대라든지 이런 개체를 발망을 떱니다. 그리고 헌법을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되고 다시 헌법을 바꿔서 7년 단임제의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대통령 선출 방식은 체육관에서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이전의 대통령들은 다 우리 국민이 박정희도 그렇고 저 앞에 장면 내각도 그렇고 이승만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직접 뽑거나 내각제 형식으로 국민들이 직접 선출했던 정권들인데 우리 두한이 형님은 유일하게 한 번도 우리 국민이 뽑아준 적이 없어요. 국회 다수당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대통령 때 얼굴 안 넣어놓고 나중에 깜빵 들어갈 때 얼굴을 올려놨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받은 얼굴을. 자, 뭐 어찌됐든 전두환 형이 자꾸 나를 나쁜놈으로 매도하는데 나는 7년만 해먹고 나갔어. 박정희하고 달라 뭐 이러는데 그거야 지가 7년 해먹고 지 오른팔 여기 사진 잘렸는데
노태우한테 정권 넘겨줘 상황놀이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럼에도 우리가 전두환을 인정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시험적으로 기억할 만한 게 뭐냐면, 최초의 최초입니다. 잘 봐. 연도는 몰라도 돼. 전두환 때만 알면 돼.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내가 원조야. 이게 현재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들어가 있고. 전두환 정권 때 남북관계가 꽤 괜찮았어요. 초에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남북관계 개선됐고, 85년대 남북 이산가족 고향. 근데 이게 마치 김대중 대통령 때 정상회담의 결과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처음으로 된 거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일 때 먼저 했어. 이걸 기억해야 돼. 알았어. 자.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가 7년 임기를 끝내고 원래대로 장충체육관에서 선거해서 지 친구인 노태우에게 정권을 넘겨주려고 준비를 하자.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이때 서울대학교 4학년 학생이었던 박종철 학생이 고문 치사 사건으로 죽게 됩니다. 네, 뭐 물고문으로 죽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처음에는 탁자를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원래 민중은 그런 존재예요. 누가 봐도 이미 독재 정권이에요, 개판이고. 근데도 무서우니까 참고 살아. 자기 합리화를 한단 말이야. 야, 먹고 살만 하잖아. 어? 빨갱이도 아니고 뭘 정부에 저항해.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에요. 공포감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걸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임계점을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면 거기서 포텐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인 항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전두환이가 연재에 헌법을 수호하겠어라는 이른바 4.13 호언 조치를 내리자 6월 민주항쟁이 결국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두환은 이걸 군대를 동원해서 또 강경 진압하려고 했는데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직선제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이루어진 게 6.29 선언입니다. 노태우가 발표했죠. 어차피 다음 선거 노태우가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결과 현재의 헌법인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의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5년 단임제는 하도 중임 제한을 철폐하고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5년만 먹고 떨어져라는 단임제니까 이 제도는 빨리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민주주의가 됐으니까. 자, 그리고 자, 계속해서 노태우로 갈게요. 많은 분들이 좀 이해 안 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 전두환이 아무리 노태우가 6.29 선언을 했어도 다음번 대선에서는 야당의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지들이 당선될 줄 알고 나가는 바람에 표가 분산돼 버리죠. 그래서 노태우가 당선됩니다. 무슨 독재 정권이었는데도 지지자가 있었나 봐요. 고정표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표로 당선이 되었죠. 이분이 또 컨셉을 잘 잡은 게 보통 사람 컨셉으로 가요. 그러니까 전 정권과 사실 이제 전 정권 때 당대표도 했고 뭐 장관도 했고 높은 자리 다 해먹었던 사람인데, 그걸 싹 지우고 전 정권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전두환 정부가 나이 사람, 보통 사람, 노태우 믿어주세요 하면서 보통 사람 컨셉으로 갔는데 어느 정도 먹혔고, 노태우 정부의 최고 업적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 거 아니냐면 서울올림픽이야. 막말로 전두환 때 이미 유치한 거니까 개최를 이때 한 거고, 그냥 이건 뭐 시기적으로 그렇고 요거 좋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에서 통일의 3대 합의 중에 또 두 번째 합의죠.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은 여러분 7.4 공동선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중에 남북기본합의서가 국제법적으로는 제일 의미가 있어요. 남북한 정부가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불가침, 서로 간의 체제 인정, 그리고 국가 간의 교류가 아니고 서로의 손해가 있더라도 교류하기 때문에 민족 내부의 교류, 세 가지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불가침과 체제 인정,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2주 전에 김정은이가 다 무효화시켰어요. 불가침, 체제 인정, 다 개소리고 각자 다른 나라요. 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북한은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북한 지도자가. 남조선이라고 그랬지. 근데 대한민국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살겠다는 소리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남북의 기본적인 그 남북간 교류의 기본 틀이 됐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소련이 해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에 현대사에 끼친 큰 세 가지 테마가 있다면, 트루먼 독트린이 남북의 분단과 6.25 전쟁의 배경이 됐다면 냉전의 시작, 닉슨 독트린이 7.4 공동성명과 유신 체제의 배경이 됐다, 냉전의 해체, 냉전의 완화, 대탕트, 그리고 소련의 해체는 냉전의 종식을 얘기하거든요. 냉전이 뭐예요? 미국과 소련의 대립인데 소련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소련을 왜 멸망이라고 해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소련은 연방공화국이에요. USSR, Union Soviet Socialist Republic. 그러니까 15개 공화국의 연방이었단 말이에요. 이 공화국들이 각자 다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해요. 근데 이것도 소련, 북한이 안 지키죠. 나중에 핵무기 다 개발하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주로 북쪽 국가들과의 물꼬를 텄다. 동유럽과 수교했다. 소련하고도 이때 수교했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북쪽에 많았거든. 북한도 북쪽에. 그래서 북방외교라고 합니다. 냉전의 종식과 어울려서 북방외교를 했다. 이게 노태우 정권의 최고 업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파이팅!
자, 영삼이 형님은 두 가지를 가면 되죠. 첫째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정상 국가라면 꼭 해야 될 개혁들. 예를 들어 군부 잔재를 숙청하는 거. 금융실명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네, 금융실명제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직접 가서 주민등록증 보여줘야 통장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옛날에는 남의 민증 들고 와서 통장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재산을 빼돌려놨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한꺼번에 금융실명제로 지하자본을 다 환수해버리고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나는 이것도 높게 평가하는 게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가 뭐예요? 시장, 군수, 도지사를 국민이 직접 뽑는 제도를 말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시장, 군수, 도지사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단 말이에요. 지방을 장악할 수 있었지. 지방 의회만 있었어요. 노태우 때. 김영삼 대통령은 그정 역시 민주화운동가답게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그래서 유보 안 시키고 바로 전면 실시해가지고 망합니다. 직원당이 망하는데 어쨌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 군수 도지사를 직접 뽑게 된 거죠.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던 전두환과 노태우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비자금 몇천억을 해먹은 게 들통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키고 결국에는 감옥에 보내고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면 되는데 그렇게 됐고요. 자,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건 전국민주노총. 이게 합친 줄이면 민주노총이죠. 자주권을 가진 전국적인 노동조합 조직이 이때 95년대 출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세계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가 바닥나면서 외환위기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냉전 체제 때만 해도 미국이 말이에요. 냉전 시기만 해도 미국이 체제 경쟁에서 소련을 이겨야 되니까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할 때 뭐 덤핑을 치든 뭔 지랄을 하든 다 눈 감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농산물 우리나라 들어갈 때는 뭐 관세 200% 300% 때려도 일단 한국이 잘 살아야 우리 미국의 위신이 올라가요. 걱정하지 마요. 그러나 뭐 눈 감아줬어요. 그러나 이제 냉전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살만해졌고 미국 입장에선 더 이상 너희들의 이해를 봐줄 이유가 없어요. 세계화 하면서 이른바 뭐예요? WTO.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수입 전면 개방, WTO 세계무역기구,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이거 다 영삼형 때 들어간 거거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기 들어가야 돼. 이른바 세계화에. 왜냐면 신자유주의 세계. 왜? 이게 되게 냉정한 거예요. 모두가 자유롭게 경쟁하자.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는 조폭 논리긴 하지만 약간 낭만이 있었다고. 우리 편이면 도와주는 거야. 근데 이게 끝났어. 끝났다고. 그래서 세계화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차고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외국 자본이 막 들어오니까 시중에 빚이 도는 거 아니에요. 돈이 도니까 계속 사람들의 삶은 풍요롭지. 응답하라 1994가 왜 떴는데 그 드라마가. 내가 9학번이니까 알죠. 졸업하니까 IMF가 터져서 나라가 망한 거야. 국가 부도가 나서 진짜 지옥이었어. 지옥 인간들아. 지옥이었다고. 진짜 지옥이 여기 따로 있나 할 정도야. 외환 보유고 바닥나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IMF의 구조금융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대규모 구조조정과 자산의 해외 매각이 벌어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공무원 인기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지. 고용 불안이 되고 상당히 쓸만합니다. 사실 이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여야 간 평화적인 정권교체 최초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바꿔야 정권교체인데 그전까지 혁명이나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었어요.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정권교체 중에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거예요. 김대중 정부고 김대중 정부는 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도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죠. 이른바 햇볕 정책. 햇볕을 쫙 쪼아서 북한을 개방시키겠다는 정책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 그런데 북한은 뭐 해요? 남한하고 햇볕 정책에 호응하면서 돈은 돈대로 받아 퍼먹으면서 연평해전 도발하죠. 1차 연평해전. 애꿎은 예비역들이 모두 제대가 미뤄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인 6.15 공동선언이 이루어집니다. 6.15 공동선언이 가진 의미는 최초의 정상회담이라는 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 결과물이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산가족 고향공분 두 번째 철로복구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자 그리고 2002년도 3월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전에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를 안 가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극소수 있었습니다. 다 가긴 갔는데 돈을 내고 다녔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때부터 공짜인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제2연평해전 2002년도에 터지죠. 그래서 두 번에 갇힌 연평해전이 북한의 도발로 이루어졌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노무현입니다. 개성공단 원래 김대중 정권 때 만들어진 거 공사가 이때 완공됩니다. 그리고 2차 정상회담 요거는 이제 선지로만 나올 건데 14공동선언은 2007년도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마지막 연도죠. 원래 제가 여기 보면 3, 7 이렇게 써놨는데 그 다음에 1, 2월까지가 원래 그 인수인계 기간이죠. 명박이형이 12월에 당선이 됐고 2007년 12월에 명박이형 넘어갈 때 사실 인수인계 기간이 되면 인수인계 받는 정권이 새 정권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호주제 폐지 법안은 이미 그 전전년도에 이미 통과가 됐고 이때부터 실시됐거든요. 2008년 1월부터. 그래서 이거를 명박이형이 넣어도 되고 노무현 정권이 넣어도 되는데 법안 통과도 노무현 때 됐고 된 거니까 호주제 폐지는 분명히 한번 나올 거예요. 굉장히 가족제도에서 중요한 변화가 된 법안입니다. 옛날에는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부모님의 자식들 혼낼 때 자꾸 그렇게 나오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말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의 호적이기 때문에 누가 누굴 판단하는 건지 그게 안 됩니다. 상당히 쓸만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현대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미군 정기부터 쭉 말씀드렸어요. 여기다 여러분들이 약간의 그 중요한 사건들 사료만 조금만 더 잘 읽어보시고 경제사와 관련된 것만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고 현대사 공부하면 여러분 복습하고 문제 푸는 시간까지 3시간만 투자하면 다 맞을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쉬운 단원이에요. 제일 쉬운 파트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한국사는 100점을 맞아야 다른 과목에서 망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한국사 100점의 그날을 향해 파이팅입니다.